오늘 이 네 분의 사부님들이 해주실 요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상상급 이상의 요리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도 고기는 뜯는 맛이죠? 네. 등갈비를 원해. 등갈비! 지금은 일단은 시간과 싸움이니까 칼집을 일단 놓으면 얘 안에 간이 잘 배겠죠? 그래서 일단 칼집을 놓아주고 하면 뜯어 먹을 때도 나중에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양념. 갈비 양념 진료로. 저 양념을 이제 양념을 배워놔야 돼요. 근데 아, 저거를 다 오픈을 해도 중요한 건 저 맛이 안 맞나요? 네, 맞아요. 잡내를 잡으려고. 그래요. 잡내를. 지금 무슨 가루 넣으신 거예요? 설탕. 설탕. 고춧가루, 설탕, 청주. 다 나왔네, 양념. 지금 붓는 건 뭐예요? 간장. 간장. 요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고 맛깔날 음식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동시에 욕심이 또 욕을 갖고 나오면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지금 찹쌀을 불려가지고 이제. 근데 갈비에 저게 왜 들어가지? 찹쌀은 넣는 게 아니라 겉에 발라서 찌는 거야. 쫀득쫀득한 맛하고 고기 맛하고 같이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저 빨간 건 뭘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근데 찹쌀이 완전히 가루가 아니라 약간 안갱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살렸어요. 지금 간 게 아니라 밀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크기가 오돌오돌한 그러니까 느낌? 네. 간다기보다는 부시는 느낌? 너무 놀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맨날 원래 먹고 놀고 파예요. 지금 이현복 사부님 매운향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현복 사부님은 라유 드셨죠? 매워, 매워. 불소리가 여기 공기가 다 매워. 먹기만 하시면 돼요. 우와. 와, 비주얼! 저게 생긴 게 비주얼이 약간 우리 강정 같지 않아요? 얘기했어요. 육아, 네. 육아. 육아, 큰 육아. 첫살 육아. 맞아. 남, 남성만 하는 시간. 와. 그분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먹어보면 되나요? 그 소스 살짝 얹어서 그 역시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죠. 근데 이게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밥인데? 그러니까 네, 이거 찹쌀. 찹쌀. 이건 다 뭐야? 아 어떡해. 맛 표현을 좀만 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데요. 이런 건 안 어울려.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